네. 자, 지금 저희가 메이저 세븐 코드에 대해서 계속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어떤 방법으로 연습을 할 거냐면요. 다른 패턴, 예를 들면 오도권 아니면은 크로매틱으로 연습을 했다면 이번에는 단삼도 상행 진행 또는 상행하고 하행하고 하행하고 상행하고 이런 패턴으로 다양한 방법으로 응용해서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단삼도 상행 연습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사실 단삼도씩 올라가다 보면 디미닛이라는 코드가 나와요. 나중에 차차 설명드릴 거고요. 이번에 상행으로 단삼도씩 올라가는 연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크로매틱으로 반음 개씩 올라가면서 처음에는 상행하고요. 그 다음 코드는 하행하고 이렇게 상하행 연속을 한번 실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아까는 반대로요. 하행 먼저 하고 상행하는 연습, 크로매틱으로 12키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상행, 하행, 진행 아까 하셨던 연습과 마찬가지예요. 크로매틱으로 12키 연습을 할 텐데요. 이것도 템포를 조금 바꿔서 아까는 조금 느리겠다면 지금은 8분음표로 조금 빠르게 한번 연습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이번엔 반대로요.